진해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심화가 이 정도 돼야지. 요즘 아들은 못쓰겠더라고. 왜 무슨 얼굴도 요만하고 몸도 너무 허리허리하니까 보기 싫던데 이 정도 돼요. 아 맞다. 60 저는 여러분 그 생각하죠. 사나워가 이 정도는 안 돼야 돼. 맞습니까? 맞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날짜를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한 두 달 반 전부터 운동하면서 몸 좀 키웠어. 그리고 갑바가 지금 보니까 웬만한 뭐 엄마들 저보다 크다. 갑바가 이게. 아,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냥 저 크기를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C컵 정도 되겠다. 자, 요즘 TV에서 많이 보시죠? 저는 이제 TV에서 많이 보면서도 조금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껄끄럽습니다만 우리 혜성군이 TV에서 많이 보이는데 노래하는 모습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노래, 혜성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노래를 좀 많이 좀 전파를 좀 타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속이 시원하고 위로도 받는 그런 노래를 좀 많이 불러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긴데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십니까? 똑같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아니 어찌 지내냐? 1년째로 쫓아다니면서 우리 부산에서 묵묵하게 응원해주시는 우리 부산 KBS 김상 선생님 노래 계신 회원분들 우리 어머님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면서 전국적으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혜성이 잘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 이제 진혜성이라는 가수가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보내주시는 박수의 마음을 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변하지 않을 기다 니도 잘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노래하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곡 옛날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안이 단장의 미아리꼬리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꼬리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서 단장의 미아리꼬리 가겠습니다. 박수 내세요. 노래가 더 깊어졌죠?
머리가 더 깊어지고 더 진국이 되어가는 아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뜻에서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씨는 저 앞에 가서 저를 보고 좀 토나 써주세요. 브라 씨 좀 켜주시고 예. 자 여러분 에벌바리 치스 다 같이 오빠 김치 됐어 그만 보이 됐어 아 좋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또 커피까지 이렇게 주시고 정말 우리 품격 있는 우리 부산 KBS들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챙겨놓을게요. 예, 아 커피 아닙니까? 물! 아 커피통에다가 물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희망까지 넣어주셨어요. 예 밖에는 밖에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통인데 안에는 오창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하나 이번에 진혜성 군이 여러분 신곡을 하나 발표합니다. 오늘 부산에 와서 첫 여러분께 선을 보여드린 노래 제목이 여러분 노래 어디십니까? 노래 조파 박수 노래 괜찮은데?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마음 드시는지요? 헬로 지금 지금 와 부산 선생님 기타 없는데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